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김요섭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라고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에 그 뽑히신 너무나 귀한 분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제가 외부에서 간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서는 두번 정도 간증을 했는데요. 외부에서는 처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그 외부 간증을 선교사님들 앞에서 할수 있도록 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만드신 것 같아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저 자신을 잠시 이제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간증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 처음으로 간증하고 하기 때문에 서툴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식구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했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사니까 좀 떨리기는 한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러톤에 있는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이제 34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바로 동신교회에 등록했고, 지금까지 그냥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올 수 간증하게 된 것은 이제 저희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간증을 또 여러분 앞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 저희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제 냉동 기술을 배워서 그 일로 한 20여 년 이상 열심히 이렇게 잘해서 자녀들도 잘 키웠고, 이렇게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예, 살았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꿈이 있었어요. 어려서 아주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해주에서, 북한 해주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60살이 되면은 자기 하던 일을 이제 접고, 그 다음에 해주에 그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북한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평신도 선교사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55살에 그 은혜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주경야독으로 1년 동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공부를 잘해서 마치면 이제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서 평신도로서, 평신도지만 그 이렇게 선교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1년을 딱 마친 후에 정말 원찮게 그 사고로 2층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머리를 다쳤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이제 그때가 5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사들은 그때 당시 뭐이 사람은 뭐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좋다, 가족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 지나가 보니까 의사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국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13년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는가? 왜 그러면 내가 이 13년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은 남편을 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왜 이렇게 간증자로 나왔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 13년을 살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 13년 후에라도 깨어나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꿈꾸며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남, 제 남편이 살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게 아니라 죽었을지라도 그 죽은 자의 그 13년의 삶을 제 아내인 저를 통해서 드러내므로 부부를 한 몸으로 사용하셔서 영광 올려,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그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13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면서 저의 원하는 바는 남편이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난다. 그것으로 끝까지 견뎌냈는데 하나님은 13년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간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목적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렇게 13년 동안 무거운 육체 가운데 갇혀서 이렇게 살면서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졌으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그 질병,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대장암으로 인해서 간암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폐암으로 인해서 그 13년 동안에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다 겪어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내시면서도 그 의사들이 보기에는 아, 이 사람 이제 끝났다. 이제 데려갈 것이다. 이제 이 사람 이제 하나님 품에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생명이 그 붙어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하신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부부를 이렇게 풀무불과 같은 그 용광로에다 이렇게 던져 넣으시고 연단하심으로 새 간증, 새 노래, 시편에 나오죠.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13년 동안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심으로 인해서 그게 저로 하여금 이제 그 남편이 죽었으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마지막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런 분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정말 마지막에도 이렇게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까지도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남편의 그 추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추록에 세 개의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세 개의 말씀이 굉장히 짧은 말씀들인데 세 개의 말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욥기 23장 10절 너무나 잘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앞부분은 아예 그냥 빼고 그 부분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호스 종이에다 써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남편은 그때 당시 뭔가를 좀 알았나 보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느꼈나 보다. 그런 게 굉장히 알아지는 게 뭐냐면 그 13년 동안을 그 연단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을 보면서 아, 맞다. 남편은 뭔가를 그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시편, 아, 저기, 욥기 23장 10절을 그렇게 그 부분만 써서 붙여놓고 그렇게 묵상하고 다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런 거를 금방 알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저의 상태는 어땠냐? 남편이 6월 달에 사고가 6월 중순에 사고가 났는데 그 1월 달부터 2007년 1월 달부터 저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반듯하게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도 알수 없는 이렇게 어떤 목마름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성경을 거의 삼독을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읽고 그다음에 또 교회 큐티에서 이제 그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큐티 반을 섬기면서 사복음서를 또 이렇게 성실하게 또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새벽 4시면 영락 없이 주님이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를 깨우시면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6시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홀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너무나 평온했고 뭐 하나 이렇게 뭐 걱정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에게 당할 그 엄청난 그 사고를 저를 이렇게 예비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그 근육을 이렇게 키우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할 때 제가 뭐 너무너무 기뻐서 남편하고 이렇게 새벽에 남편은 자고 있으면 그 기도 자리로 나오면서 그때 당시 제가 춤을 추면서 기도 자리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 저하고 소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막 놀랍게 환상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말씀도 또 친히 해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저는 이제 남가를통신교회 장로교회 다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뭐 그런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고가 났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주님 손을 꼭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이제 제가 이제 맡아서 이제 양로병원에서 맡아서 돌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손에 남편을 맡기지 않고 이제 제가 최대한으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아침 거기 9시면 도착해서 밤 10시 반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남편을 13년 동안 한결같이 돌봤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돌봤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를 사용하시겠다. 우리 부부는 선택된 사람들이고, 우리 부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첫 마음으로 13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13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그 주신 그 은혜를 저의 남편에게만 부은 게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늘의 그 무궁한 자원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러니까 기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죠.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는 뭐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정말 말씀밖에는 없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리내서 낭독으로 말씀을 읽고 읽음으로 저희 남편 의식은 없어도 귀는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의 귀에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남편에게만 그것이, 베네핏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영 성경을 동시에 읽자. 그래가지고 낭독으로 한영 성경을 공식으로 또 낭독으로 읽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거긴 다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내서 이제 읽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두운 그 양로병원에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남편 붙잡고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막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명품 케어를 하고 있구나. 내 남편을 명품 케어하고 있구나.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영적으로, 그 다음에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예배 드리고 말씀하고 매일 아침이면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우리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혼적으로는 또 그 귀에다 대고 당신은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일어나니까 힘내라. 계속해서 13년 동안 용기를 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육적으로는 또 이제 그 계속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날 사람이니까 몸이 굳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풀어내기 위해서 뭐 하루에 막 1000번씩 그러니까 사지를 마비를 풀어내면서 이렇게 매일 운동해주고 따뜻한 물로 매일 깨끗이 닦아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처음에는 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13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제 다 뒤로 나자빠진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었으면 절대 감당 못하죠. 그런데 이제 또 저녁이 되면 이제 다 해놓고 이제 7시 되면 이제 교회로 가요. 교회 키를 하나 얻어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는 본당에 가서 이제 한 시간씩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또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이렇게 한 비천한 인간이 당한 그이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의 그 횃불언약을 저에게 이제 그 실제 사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책들마다 이게 중요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또 이제 제가 또 외우면은 또 금방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이니까 금방 외워지고 그러면 그걸 선포하면서 다니고 남편 앞에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 저희 그 고난의 그 최정점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베드로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난에 이제 그가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결국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신실하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의심할래?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히려 저희 남편에게 어떨 때는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주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결국 죽게 되니까 제가 너무나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살아야 되는데 각본에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 부부를 축복한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살아야 되는 게 축복인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죽을 무렵에 그 의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예,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그래서 장례 준비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이거 다 물거품 되고 말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남편하고 저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주님, 물거품 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그거는 물거품 된게 아니라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찬란함과 고난 이게 조합을 이룰 수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고난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란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 1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책쓸 실력도 안 되고, 그냥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책을 씁니까? 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성령님 의지하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3년 이전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뭐, 어제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다 생각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달 만에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양이 많아서 3분의 2만 이렇게 책에 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보면은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이거는 제가 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쓰신 겁니다. 성령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열어가실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도 제가 이제 뭐 맨날 이렇게 승리만 한건 아니고 그냥 뭐 어떨 때는 정말 주저앉고 13년 동안 그렇게 나 자신 주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너는 죽어야 된다. 너가 죽지 않으면 이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없고 오직 이제 그 남편을 돌보는 일과 그 다음에 그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혼들을 그곳에 있는 그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그 온몸을 다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게 이제 양로병원이 굉장히 우리 남편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그렇게 숨을 거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이 어두워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울고 계신 곳이나 마찬가지로 그 세계에서 24나라가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잘 체크해보니까 24개국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있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에게 그냥 과감하게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신데 주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너도 선교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캄보디아 이제 환자가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영어가 안 돼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 이거 포기할 수 없지.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또 뒤져가지고 캄보디아 또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이제 전화 연결해가지고 아 여차 여기에 이런 사람 있는데 좀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우 알았다 그러고 이제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제 몇번또 오셔서 또 그분 만나주시고 또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베트남 환자의 또 이렇게 뭐야 가족을 또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베트남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트남 교회를 또 찾아가지고 또 그래서 또 그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이런 환자 가족을 이렇게 모시고 갈 거니까 그분을 좀 케어해 달라.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베트남 교회 가서 같이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인계해 드려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뭐또 주일날 뭐 한국 분들 예배 못 드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환자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또 이렇게 물어 이제 그 가족들을 또 이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완전히 제가 사도행전 29장 삶을 거기서 살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선교사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그렇게 반듯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저를 이렇게 인정하셔서 거기에 이제 그 병원장이 몰몬교 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이제 잘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 이런 명찰을 주는 거예요. 예, 자, 이 명찰. 여기 보면은 Facility Ambassador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거를 달고 이렇게 거기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있으면 보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이렇게 직함을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생각하지 못했고 주님이 저에게 주셔서 그냥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니 그랬더니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이제 인정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참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사도행전 12장 7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말씀하면서 그 홀연이라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써서 제가 이제 그 남편 그 머리맡에 붙여놓고 매일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보, 당신도 베드로처럼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 저 말씀대로 반드시 홀연히 당신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뜬금없이 베드로의 영성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 주겠다는 말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랬었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베드로의 영성이라고 준다고 했을 때 아, 그러면은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또 얼마 며칠 후에 또 베드로처럼 사용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 남편 반드시 일어난다. 세상적으로는 뭐 메디칼 뭐 어떤 상황에서 의학적으로는 뭐 소망이 없다 해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베드로처럼 베드로 영성 주고 베드로처럼 사용한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제가 불평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야. 얘야, 너 베드로의 영성이 뭐니? 베드로의 영성은 십자가를 지는 영성이고 그것은 죽는 영성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주님이 다 오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곳에서 너무 남편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짜증도 나야 되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좀 남편이 미운 마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세상에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뭐 남편을 돌보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어린 아기를 둔 엄마처럼 그렇게 그 남편을 이렇게 돌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너희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카드를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크리스마스 때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데 30년 이상 같이 살았으면 뭐내 속에서 뭐 이렇게 뭐 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은 없는데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 이거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소망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인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런데 우리 저희 남편이 새 말씀을 붙여놨다고 했는데 두 번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첫 번째 욥기 말씀은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두 번째 그 말씀은 또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수 있도록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사고 나기 전에 그 묵상 시간에 그 큐티 시간에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엄청 은혜를 받고 통곡하고 울고 그 교회 나눔 시간에 가서 또 그거를 나누면서 울고 그렇게 13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저희 남편을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매일 밤마다 이제 한 시간씩 가서 교회 가서 혼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고 초기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환상이 열리면서 저희 남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그 저희 남편을 바라보고 계시고 뒤에는 로마 군병이 그 남편을 이렇게 채찍으로 치는 그런 그 환상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채찍으로 치니까 남편은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그 통증이 바로 제 등에 왔어요. 그래서 그두 번이나 두 번, 세번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남편의 고통을 한 몸인 아내가 그거를 겪어내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구레네 시몬도 거기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잖아요. 성경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라고 하고 그 아내를 그다음에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동역자라고 recognize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은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돌아가셨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그 믿음의 유산으로 받아서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그때 그 만남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분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러니까 남편은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갔고 저는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그진 남편 그 13년의 삶을 제가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 굉장히 섬세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셔서 한 순간 순간을 이렇게 다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그곳이 이제 양로병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정말 중환자 중에 중환자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 그런지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계속 저에게 이제 성경도 큰 소리로 낭독하게 하셨지만 찬양도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찬양을 줄 텐데 이것을 배워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리내서 부르라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찬양을 주기 시작했는데 찬송가 그것도 이제 찬송가에서 이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한곡한곡 이렇게 주시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어로 찬송을 주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이렇게 몇 번만 부르면은 벌써 제 속에 쑥 들어와서 그걸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그러면 그 병동에 늘 찬양이 이렇게 영어로 된 찬양이 이렇게 흐르게 그렇게 하셨는데 한 다섯 곡쯤 이제 불렀을 때 아, 이건 너 이게 능력이 나한테도 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찬송을 좀 부르려고
저기 이렇게 원하는 찬송을 찾아서 연습을 하는데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찬송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게 느껴져서 그걸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그 찬송은 또 바로 또 이렇게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 곡을 딱 맞췄는데요. 근데 딱 맞추고 나서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거를 드러낸 찬송인 거예요. 그열 곡이. 그게 찬송마다 그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뭐 회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찬송이 뭐냐면 속죄라는 찬송이에요. 이 속죄라는 찬송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다는 그 속죄라는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냐면은 회개. 회개인데 이 회개는 이 속죄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회개. 그래서 이제 회개 찬송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소망에 관한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전투. 전투인데 뭐냐면 이렇게 소망 갖고 살면 사단 마귀가 그냥 가만 안 두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를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써 이제 승리자시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승리한다는 이제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제 그 찬송 이제 전투하는 저 찬송으로 이제 네 번째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늘나라.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행진을 하는 거죠. We are marching to Zion, beautiful, beautiful Zion. 이런 식으로 후렴이 나가는 그런 찬송이에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여섯 번째가 뭐냐? 소명이에요, 소명, 사명.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요. 선교사님들처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요. 잘하든 못하든 그 사역이 뭐 크게 되든 적게 되든 상관없이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여섯 번째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고로 사랑을 드려야 될 분이잖아요. 그리고 닮아가야 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결. 여덟 번째가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 거룩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덟 번째가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의 찬양을 마친 다음에 아홉 번째 찬양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1번부터 가는 8번까지 오려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같이 인도해야만 거기까지 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홉 번째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열 번째 가서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이제 오라고 집으로 와라 이제 그러시는 건데 영접 그 마지막에는 제가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 he's waiting and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ou are weary. Come home, darling, for still come home.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만나는 죄인과 마지막에서 만나는 죄인은 전혀 틀린 죄인입니다. 1번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이고, 마지막에는 죄 용서를 받은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그 찬송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찬송 부르고 또
뭐차 타고 다니면서 혼자 부흥회하면서 찬송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13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일어날 줄 알고 이제 장례 준비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글쎄 그 하나님은 참 그렇게 장례 준비 안 하게 하신 또 이유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불 가운데서 나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로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불 가운데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고 있는데 바로 이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 가운데서 나와서 살아서 하나님께 사용 받았는데 저희 남편은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죄로 나와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 남편을 그렇게 죄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될지라도 저희 남편이 13년 동안 뭐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있었는데 얼마나 집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집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돼서라도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렇게 화장을 하게끔 왜냐하면 갑자기 죽으니까 저는 이렇게 장례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좀그 가정묘지를 모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 그렇게 귀한 사람을 어떻게 한국에 보내나 해서 이제 이곳에 좋은 곳에 저기 찾아서 이제 7개월 후에 이제 모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모신 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장례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관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하관식을 하려면 저 멀리에서 그걸 보고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그럼 이왕 기다린 거 기다리자. 남편도 집을 떠났다 집에 왔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몸이라도 집에 와서 또 오랫동안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7개월 동안 모시다가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영원히 이제 모실 곳으로 이제 모셨는데 근데 이제 모시는 그 전날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제 결국 한 줌의 제가 되어서 제 땅에 묻히는 그 남편에게 너무 이렇게 미안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할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은 마지막 떠나는 그 밤, 남편이 잠을 잤던, 저하고 같이 잠을 잤던 그 침대에 올려놓고 내가 그 옆에서 같이 잠을 자자.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의 유골을 그 침대에 올려놓고 그밤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모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날 때 그냥 있던 자리에서 그냥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잤던 그 자리에서 잘수 있도록 해준 저에게 고맙게 생각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어려운 컨디션이었는데 제가 옆에서 그렇게 돌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남편도 어느 정도 견뎌냈는데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요양병원이 딱 이제 셧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 못 와. 그냥 환자들만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남편을 못 본다면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벌써 2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는 분은 거기 계신데 지금도 이렇게 거기서 원활하게 오란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를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코로나로 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데려가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장례식도 그 다들 뭐 이렇게 뭐 10명 참석해라, 뭐 가족만 참석해라,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 남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뭐 정말 아름답게 교인들 다 이렇게 제한 없이 오셔서 아름다운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배려해 주신 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때 데려가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남편이 그 거기 붙여놓은 말씀이 뭐냐. 그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여놓고 다니면서 자기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거기다 붙여놓고 늘 묵상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남편이 죽고 나자 그 말씀을 남편이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13년 동안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회개를, 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편에게 회개를 종용했습니다. 13년 동안 회개만 하다 주님한테 간 사람은 아마 저희 남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종용하면서, 여보, 당신 과거에 작은 일이라도 혹시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계속 회개를 종용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아마 회개만 하다가 이렇게 깨끗이 씻김 받고 주님 품에 안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이, 비록 그의 사명은 13년 동안 거기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버텨낸 그 억지로 진 십자가, 자기는 치렀지만 그 억지로 주님이 쥐어놓은 그 십자가를 치고 끝까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참아낸 그 삶을 주님 앞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갔을 남편을 생각하니까 정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제게 이제 너가 앞으로 이제 간증자로 사람 앞에 쓸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제가 사람들 앞에 씁니까? 하다가도 중단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스꽝스를 하셨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저에게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한테, 아니 주님, 제가 이 나이에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어떻게 말주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한 시간만 애쓰면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포도원 일꾼으로 오후 5시 마지막 순간에 픽업돼 가서 한 시간 동안 포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그 포도원 일꾼의 심정으로 저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너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닐 텐데, 제가 어느 날 신명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서 주님이 제 그 입이 딱 얼어붙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이제 나가서 간증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저에게 제가 이제 남편이 육신의 남편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저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되 그 신부의 영성을 그 말씀으로 그 너가 신부라면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택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너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신부의 영성을 회복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이냐? 뭐를 한다는 것이냐? 그게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하고 무너지고 뭐 회복되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스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신부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100여 구절을 주셔서 제가 이 책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인용한 구절만 100구절이 사실 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려운 책인데 거기에서는 다른 건 아무 말씀도 안 주시고 다만 어린 양의 노래, 15장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저에게 부르게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경배한다는 말이나 예배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올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 말씀을 앞으로 간증할 때 사람들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